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의 미국 사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경제적인 면입니다. 전쟁하는 동안에는 군사 보급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러한 많은 보급품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전쟁 동안에는 노동 임금과 물가가 낮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물가는 올라갔는데 임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노동자는 많은데 직장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스트라이크를 자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네이티비즘과 레이시즘입니다. 네이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티브 토착민이란 말입니다. 그 원주민이란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토착민이라고 하고 원주민이라고 하면은 아메리칸 인디안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네이티비즘은 아메리칸 인디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먼저 이민 와서 여기에서 토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이민들이 나중에 온 이민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보통 레이시즘이라고 하면은 백인들이 황인종이나 흑인종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여기에서 말하는 레이시즘은 같은 백인이라도 영국 계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으니까 이 제일 먼저 온 영국 사람들이 다른 인종들 아이리시나 이태리안이나 저먼 프렌치 이런 사람들을 인종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 계통 사람들이 텃세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직장 수는 제한이 돼 있고 인구는 많고 하니까 자꾸 이민들이 오게 되면은 그 이민들 때문에 토착민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 직장 구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새로 오는 이민이나 최근에 온 근간에 온 이민들을 차별 대우를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겨나는 것은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그때까지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없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만 공산주의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고 그렇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공산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철저한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공장에서 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해서 노동조합도 좋게 생각하고 스트라이크도 그들의 권리라고 해서 인정을 해 주었지만은, 이 노동조합이 발전이 되면은 결국은 공산주의가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스트라이크 할 기세가 보이면은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로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역시 공산주의와 관계가 되는 것인데, 미국의 주요 정당이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화당이고 하나는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민주당은 공산주의에 더 가깝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공화당으로 리퍼블리카니즘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리퍼블리칸 니 공화당이 아주 인기가 좋았고, 민주당은 이거는 어차피는 공산주의로 갈 경향이 많다고 해서 민주당을 싫어했습니다. 1920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워렌 G. 하딩이라는 사람이 공화당 공천으로 대통령 입후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작은 정부. 정부는 미국 국토를, 미국 영토를 방위할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외교를 잘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군사 문제와 외교 문제가 정부의 주된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그 다음 것은 별로의 중요하지가 않다고 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이두 가지에 집중하고, 그 다음 것은 조금씩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을 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어야 된다. 세금을
낮은 세금, 세금을 낮춰야 된다. 미국 시민들은 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원칙이고, 정부가 각 개인을 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그러니까 따라서 그 높은 관세, 미국은 원래부터 고립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은 많이 하지만은 외국에서부터 수입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아주 높이 매겨야 된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화당이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이 세 가지 공화당의 근본적인 주장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하딩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딩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의 미국 사회에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동차 문제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 경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발명한 것이 한 사람이 포드입니다. 그래서 이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그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포드가 생각했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 때 일반 대중들이 다 살 수 있는 값이 허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값이 허한 자동차를 만든 그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그러한 값이 허한 일반 대중들이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할 것이면 한꺼번에 자동차 값을 다 내라고 하면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잘 의논을 해서 월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동차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의 저당품이 없어도 별로의 저당품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한 달에 얼마씩 갚도록 그렇게 월부 제도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부로 많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자동차가 집집마다 자가용이 생기니까 이제 출퇴근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비잡게 사기보다는 교회로 나가서 넓은 마당에서 집을 짓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교회로 많이 이동을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온 가족이 타고 그 여행들을 많이 갔습니다. 장거리 여행도 가고 근거리 여행도 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이웨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이웨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이웨이를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하이웨이 길가에 식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와 같이 해서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이웨이를 만드니까
거기에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식당들을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 또 종업원들이 필요하고 해서 미국 경제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사회적인 현상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그 오락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째로 라디오가 발전이 됐는데 NBC, CBS 이 방송국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오락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 뉴스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음악 같은 거 또 연극 같은 것도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은 라디오를 통해서 연극 같은 것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유성 영화가 생겨났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유성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요사이의 젊은 분들은 유성 영화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이지만은 유성 영화의 반대는 무성 영화 아닙니까? 근데 무성 영화라는 것은 스크린에 그냥 그림만 나오고 음향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성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스크린에 그림만 나와서 그림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활동사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림이 움직이니까 활동사진이라 그러는데 그럼 활동사진을 보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알아내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활동사진을 한 그 스크린 옆에 변사라는 사람이 서가지고 그 변사가 그 활동 사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그 서부 활극이 한국에 많이 나왔는데 그래 변사가 옆에 서서 이놈이 저놈을 치고 저놈이 이놈을 치고 그래서 이긴 편이 우리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성 영화가 나왔으니까 변사라는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되고 영화 자체에 말이 다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듣고 사람들이 듣고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재즈가 그 당시에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재즈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음악으로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아프리카 음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올린스 남부에 있는 뉴올린스 지방에서 이 재즈 음악이 생겨났는데 물론 아프리카 음악을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것은
완전한 아프리카 음악은 아니고 그냥 영향은 받았지만은 어디까지나 미국 음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재즈가 이 당시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자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투표권을 주니까 자연히 여자들도 사회상식이 있어야 되니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제 또 취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취직하기 쉬운 것은 간호원입니다. 간호원 또 비서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직업입니다. 그리고 클라크라고 하는 것은 서기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클라크와 우리가 말하는 서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클라크는 가령 백화점에서 그 점원들, 세일즈걸들도 그 영어로는 클라크에 들어가는데 그 세일즈걸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말하자면 문서를 가지고 일하는 말하자면 오피스걸 사무실에서 간단한 서류 정리하는 사람들을 또 클라크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직업도 여자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 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여자들이 교사로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로 많이 나가고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라고 하면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락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또 사회정책으로서 이제는 일할 사람도 많고 직장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노동법으로서 한 사람이 일주에 몇 시간 이상은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그 이상 하는 것은 오버타임으로 해서 봉급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될 수 있으면 오버타임을 시키지 않고 제한된 시간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의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의 시간에 교회로 나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또 젊은 사람들은 교회로 나가지를 않고 오히려 도시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또 유성영화 또는 재즈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아주 말하자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여유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1820년대를 로어링 20s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어링 이라고 하는 것은 광란의 그런 뜻입니다. 로어링 20s, 광란의 20년대 이렇게 해서 이 시절은 아주 사람들이
열광적인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때든지 어떠한 특수한 일이 생기는 그러한 시절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 1820년대에도 이제 반발이 생겼는데 이러한 급속한 현대화에 따라서 생긴 반발은 첫째는 이민 제한입니다. 이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광란의 시대에 같이 광란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고 해서 이민을 제한을 했습니다. The Emergency Quotas Act of 1921 National Original Act of 1924 이 두 법률이 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 이 두 법률이 다 이민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또 하나의 반발은 무엇이냐고 할 것이면은 과학이 너무 발달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변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특수한 것은 다윈이 나와 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그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자들은 이 다윈의 학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미국 기독교에서도 현대주의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였지만은 펀더멘탈리즘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반대를 했습니다. 메이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프린스턴 신학교가 현대주의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여기에 반발해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펀더멘탈리즘을 기초로 한 그러한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내에 수는 많지가 않지만은 펀더멘탈리즘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펀더멘탈리즘이 퍼졌습니다. 원래 펀더멘탈리즘은 장로교에서 나왔지만은 침례교 또 기타 여러 교파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다 펀더멘탈리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펀더멘탈리즘을 근본주의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감리교와 장로교에서도 그 기독교 장로교 한국 신학 계통 여기에서는 제법 현대화 되어 있지만은 장로교에서는 근본주의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파, 합동파, 고려파가 있는데, 합동파와 고려파가 갈라질 때, 통합파 쪽 사람들이 우리가 갈라지지 말자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NCC에서도 탈퇴를 하고 WCC에서도 탈퇴를 하고 통합파 내부에서도 좀 더 결속을 해서 현대화로 기울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합동파에서는 통합파와 연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격적으로 통합파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합동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는 통합하는 통합하는 어차피는 현대화 되어 나갈 경향이 많다. 10년, 20년 후에는 어차피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서 통합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동파에서는 철저하게 근본주의를 지키고 나가고 고려파는 처음부터 근본주의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보면은 통합파에서는 다소 현대화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합파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근본주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른 길로 갑니다만은 이슬람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펀다멘탈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펀다멘탈리즘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종교가 처음 시작될 때에 가지고 있던 그 교리를 끝까지 보수하고 나가는 것을 펀다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cuse me. 이슬람교는 한국하고 별로의 연결이 없었지만은 이슬람교의 펀다멘탈리즘에서 테러리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테러리즘 때문에 한국에도 이슬람교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이슬람교의 펀다멘탈리즘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그걸 원리주의라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 때는 그것을 원리주의라고 하지 말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의 펀다멘탈리즘은 결국은 원리 의미상으로도 원리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